우리가 회로를 그릴 때 제일 간단하게 이제 요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제 시퀀스 도로 해석할 때는 주 접점이 있고 보조 접점이 있고 그리고 출력이 있거든요. 자, 요걸 온이냐, 오프냐, 요렇게 나타내는데,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출력을 제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출력은 찾기가 제일 편한데, 그림에서 요렇게 동그라미 혹은 네모 형태로 나와 있는 걸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에 사용하는 게 이제 MC, X, T, 그리고 이제 램프. 보통 이제 요렇게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요것들을 우리가 on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여자, 무여자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이제 램프류들은 점등, 소등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뭔가 하면 이 MC예요. MC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직접적으로 기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자접촉기거든요. 그래서 MC는 여자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보다는 기동한다 혹은 동작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마찬가지로 정지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지를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동작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설명이 있을 때요 뒤에 설명되어 있는 것만 봐도 아, 이게 주접점이구나, 출력이구나, 보조접점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두 번째가 보조접점입니다. 보조접점은 출력과 동일 명칭의 접점이 돼요. 그러면 요 접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보조 접점 같은 경우에 우리가 on이 된다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보조 접점이 A 접점이 있고 B 접점이 있는데 A 접점일 경우에는 on 된다 이 말은 선로를 배로 한다라는 말이겠죠. 오프가 된다라는 말은 개로 혹은 개방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B접점은 반대죠. B접점은 ON이 된다라는 게 개방이 되는 거고요. OFF가 된다 하는 게 폐로가 되겠죠. 다시 복귀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접점은 뭔가 하면 보조접점이 아닌 모든 접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PB0, PB1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요 EOCR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전류 회전기거든요. 전자가전류 계정기는 출력이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조 접점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격증 기능사를 따시고 난다면 산업기사나 기사를 할 때는 요 EOCR이라는 것보다는 THR 해갖고 열동 계정기로 써가지고 요거는 이제 별도의 출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동작하면 바로 차단기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능사에서는 EOCR을 별도의 계정기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기능사하고 산업기사나 기사하고 도면에 해석할 때요 부분만 조금 다르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접점을 이제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on 된다라는 거는 누르면, off 된다라는 거는
손을 떼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푸시 버튼은 누를 때 들어가거든요. 손을 놓으면 다시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손을 떼게 되면은 바로 복귀해 버리기 때문에 누르는 동안만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도면을 보고 출력, 보조, 접점, 주 접점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도면을 해석하는 거는 제일 먼저 출력을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출력을 찾았듯이 도면 해석 첫 번째는 출력을 찾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내가 기둥을 먼저 찾는 겁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A 접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기동시키기 위한 A 접점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가지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명칭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출력이 동작을 하면 이거는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와 요거는 별개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기동을 시키는 A 접점은 PB0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다? 아, PB0를 누르면 이게 이제 동작을 하는 거구나. 요걸 먼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동작이 되면 당연히 이게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푸시 버튼을 손을 떼더라도 요쪽으로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X가 계속 살게 됩니다. 요렇게 하는 접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유지 접점이라고 해요. 지가 계속 살 수 있게끔 유지하는 접점이다 이 말이고요. 요렇게 병렬로 된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점이라는 개념은 뭐 말하는가 하면 한계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회로라고 하는 것은 접점이 두 개 이상이 직렬이나 병렬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를 말한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정지예요. 정지라고 하는 것은 복귀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걸 눌렀다가 손을 뗀 상태고 이렇게 지금 계속 살아있는 상태죠. 그죠? 이 상태에서 B접점을 찾으면 돼요. 요거는 B접점이니까. 그러면 B접점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서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게 복귀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를 다른 말로는 복귀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제 야가 정지가 되면 이게 복귀를 하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알아놓으셔야 될 게 내가 원하는 출력을 먼저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출력을 기동하는 거는 A접점, 정지하는 거는 B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도를 볼 때 제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는 뭔가 하면 만약에 비상시에 이 전체를 꺼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느 걸 동작시킬 거냐 하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확인을 하시려 그러면 주접점, 보조접점, 출력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